분명히 이 틈에 가면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남편이 갔다 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돈 벌어 올게.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또이 친구나 또는 지인께서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저는 돈 버는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 돈을 받아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초 체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면 돈은 벌게 돼 있고, 그러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현대사회를 우리는 평생 교육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평생 지식인 노릇을 할수 있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대학을 나오면 그 지식 가지고 평생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 한 달도 못 됩니다. 캐캐 묵은 지식이 돼버려요. 그만큼 지식의 빅뱅, 즉 다시 말하면 지식 정보화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교육을 받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받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멋진 인간이 되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고 졸부 취급밖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게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선 받는다. 그런데 그 멋진 인간이 돈을 벌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못 벌어요, 현대사회에서. 자,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이 없을 거예요. Dream comes true.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때 우리 붉은 악마가 그 구호로 내세웠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이 됩니까? 언감생심. 그런데 그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꿈이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짐 캐리 아시죠? 얼굴 표정을 80가지를 할수 있다는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입니다. 짐 캐리는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 출신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폐차장에서 먹고 잤습니다.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끼니를 때워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짐 캐리는 항상 자기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자기 수첩에 1,000만 불짜리 수표를 넣고 다녔어요. 지가 만든 거. 지가 만든 수표를, 1,000만 불짜리 수표를. 나는 언젠가 영화에 출연해서 편당 1,000만 불을 받는 배우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94년에 에이스 벤츄라 영화 보셨죠? 에이스 벤츄라. 저 그거 보고 사람 얼굴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나그 생각했어요. 에이스 벤츄라. 그리고 같은 해에 더 마스크라는 영화가 히트를 하면서 1,0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1996년에 케이블가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2,000만 불을 받았어요. 편당 우리도 한 240억 되죠.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내 수첩에 1,000만 불짜리를 넣고 다녀야지. 그게 부적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적이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자기 꿈을 구체화한 겁니다. 난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꿈만 구체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3살 때부터 표정 연기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살 때에 80가지의 표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코미디언 클럽에 가입을 해서 15살부터 코미디언 클럽에서 연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19살 때 LA 할리우드로 와서 무명 코미디언으로 활약을 하는데 덴저필드라고 하는 인류 코미디언에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인류 코미디언에게 덴저필드라고 하는 인류 코미디언에게 자기가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요청하거나 날 써주려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짐 캐리는 무지무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무지무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편당 천만 불을 받는, 우리 돈 120억을 받는 배우가 된 겁니다. 따라서 혹시 현재 자기의 생활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과연 내가 과거에 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물론 모든 인간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꿈은요, 그것이 몽상이거나 공상이에요. 그건 절대로 실현 안 됩니다. 구체적인 꿈을 꿔야 돼요. 구체적인. 그래야 되면 반드시 실현돼요.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요, 저는 시골에 아주 제일 형편없는 중학교를 다니고, 영산포 중학교라고 하는, 그때 금방 만들어가지고 농가운데 이놈의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3년 동안 그 모래 파다가 운동장 까는 기억밖에 없어요. 맨날 일만 시키고 뭐. 그런 학교 있어요. 뭐 공부를 해. 그 당시 1965년이니까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어떤 시대 농가운데 하나 무슨 이상한 중학교 하나 짓다망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가보니까 또 그 페인트는 잘 칠해놨더라고. 근데 그때 저는 사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골 학교에서 사관학교 간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방법밖에 공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대학을 가려면 공짜로 가르쳐준 데 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는요,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나오면요, 자기가 골라서 직장을 가요. 산업화가 막 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육사에 가게 됐는데, 육사에 가가지고 육사에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장군 되려고 하죠. 저도 물론 장군이 되겠다 육사에 들어갔는데, 군대는 명령이기 때문에 육사 교수를 하라. 그래서 서울대학의 시험을 보라. 그래서 서울대학의 시험을 보고 서울대학에 가서 서울대학을 마치고 육사의 교수로 있다가, 또 그때 삼사관학교가 창설돼서 삼사관학교 교수로 가라. 가니까 또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군대는 명령이니까 가라는데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옷벗에 돼. 그러잖아요. 아, 어떻게 육군본부에서 너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중대장이 공격 앞으로 그러는데 난 못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하여간 죽든 살든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된 겁니다. 교수가 됐는데 35년간 경제학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이론 경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나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사기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연결한 겁니다. 결국 제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실물경제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우리 아들들에게 그걸 기대했는데 이 녀석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 이것이 즉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게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수도 있는데 그건 썩은 감입니다. 그렇죠? 벌레 먹어 썩은 감만 입으로 떨어져요.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호모 이성,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워서 이루기를 좋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의 한 시골 이 조그만 이 도시의 교회에서, 아마 오하이오나 그래서 계속 가물어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미국의 조그만 도시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죠. 가운데 교회가 있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마을의 장로들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비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자. 도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더운 여름에 이제 여름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모여드는데 한 꼬맹이가 그 더운 날 우의를 입고 우산을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렇게 더운데 이마 우산 비 옷 입고 우의 입고 우산 쓰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올 때 우의 입고 우산 가지고 와야지 왜 그냥 가시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리라고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믿는 것은 이 꿈 하나밖에 없다. 입으로만 비를 다 주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면 기도하면 비가 온다면 우리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가져요. 구체적인.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나는 돈 많이 벌겠다. 아, 그거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잘 살겠다.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잘 살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막연한 꿈이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자신감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과 노력을 해야 된다. 자신감이라는 건요, 내가 지금 새빵살이 하는데 50평 아파트에 살겠다. 그것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신감이에요. 나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겠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언감생심? 그러면 안 벌린다는 거예요. 나는 500만 원씩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게 자기를 믿는 마음이죠. 자기를 믿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신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리더가 자기를 못 믿으면 부하들이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저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 세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짐 캐리처럼 1000만불짜리 수표를 그냥 수첩에 넣어만 가지고 다닌 게 아니고 필요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10대입니다. 10대 때 거울을 보고 이 표정을 80가지를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80가지를. 그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편당 2000만불을 받는 240억을 받는 배우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돈이 안 벌린다는 게 성공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은 바다죠. 이 사해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는 데가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이 해수면마다 400m가 낮답니다. 이 땅이 움푹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누구에게 주지 않으니 이 사회는 문자 그대로 데드시지요.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속 거둬들이기만 하면은 그 주변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만물의 아주 만사의 원칙이에요. 요 데드시죠. 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게 성공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여기 전부 이제 리더가 되시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리더입니다. 아이고 나는 부하가 없는데 자기 리더, 셀프 리더예요. 자기를 리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리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철학이 없이 자기를 리드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리더예요. 셀프 리더부터 시작해서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베풀면서 사업을 하면 우리 같이 살자고 사업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생의 꿈을 가자. 상생. 서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상생 안 하면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려요. 절대로 같이 너 죽고 나 살 수가 없어요. 왜? 휴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 모든 사람은 리더와 팔로워예요. 리더인 동시에 팔로워. 네트워크에서 리더 따로 있고 팔로워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 따로 있고 파트너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폰서인 동시에 파트너예요. 모든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도 리더인 동시에 팔로워란 말이에요. 중대장이다. 중대장은 중대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올라가면 대대장이 팔로워예요. 그렇죠? 대대장은 대대의 리더지만은 연대급으로 올라가면 연대장이 팔로워예요. 연대장은 연대의 리더지만 사단으로 올라가면 사단장이 리더가 되고 사단장 후에 군단장, 군단장 후에 군사령관 계속 있어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누구예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그러면 아, 대통령은 팔로워가 없네. 팔로워가 아니네. 천만의 말씀. 그냥 많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돼요. 국민의 뜻은 국민의 팔로워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리더인 동시에 팔로워예요. 그래서 리더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이 파트너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꼭 그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만큼도 못 번다는 거예요. 팔로워들 마찬가지예요. 팔로워들도 자기가 리더인 걸 생각하고 우회 스폰서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팔로워가 가끔 나타나요. 근데 우리 사회고 미국 사회고 의 사회고 뜯어먹는 놈치고 잘 되는 놈 나는 한 놈도 못 봤어요. 절대로 남을 뜯어먹어서 잘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세상 이치고 원칙이에요. 프린시플. 프린시플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내 할 일을 해야지. 당신 누구 때문에 더 모르는지 알아? 돈 내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살면 좋은데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일을 안 하거든요. 자기 일을 안 하거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멸해요. 같이 망해. 같이 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학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 로버트 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로버트 킹 머튼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성공하더라. 그러면 하더라. 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요 자신에게도 해당하고 남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즉 아들에게 또는 어린아이에게 너는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그럼 그놈이 장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야 이마 내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놈은 건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사이프러스의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살았어요. 이 조각가는 조각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여자. 그런데 자기가 깎아놓은 이 여자 상을 보니까 이 조각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게 그래서 아유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됐으면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갑자기 마누라가 된 거예요. 조각상이 그 이름이 갈라테이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해 주냐 하면은 인간이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된다. 요 얘기예요. 요 스토리가. 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어버린 이건 네덜란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19세기 말에 사형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형수에게 의학 발전을 위해서 좀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도 워낙 이 험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아유 마지막으로 그럼 사회에 기여나하자. 근데 의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아직 피가 우리 몸에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니까 의사들이 우리 인간 몸의 피가 우리 체중의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습니다. 실험을 약간 위험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피를 빼겠습니다 하고 발로 꾹 찌르고 아프면 하고 피를 안 빼고 이 녀석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제수는 발밑에 물방울을 똑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했어요. 똑똑. 그러니까 이 죄수는 분명히 발가락을 찔렀고 그러니까 자기 발에서 피가 나오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의사들이 5% 빠졌습니다. 10% 빠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0% 빠졌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이 죄수의 몸에서 피는 한 방울도 안 빠졌는데 그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여기 피그말리온 효과. 독일 울리케 빙겔 박사의 통증실험.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뇌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에다 건장한 청년들 22명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놓고
요 그놈은 자빠져 있고 이놈은 이렇게 있으니까 발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통증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진통제 모르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모르핀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안 했을 때는 무지무지 아프다고 고함을 지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 그러면 진통제 모르핀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 아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르핀은 들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아프게 느끼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간에 모르핀을 끊어버렸는데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프다 이거예요. 그죠? 이미 끊었는데. 그러니까 뇌에서 느끼는 통증도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프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 리스본과 스코틀랜드를 오가는 배에서 이게 포르투갈에 포도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스코틀랜드에 내려두고 포도주를 다 내렸는지 안에 선원 한 놈이 들어갔는데 어? 포도주를 다 내렸다고 다른 놈이 밖에서 물을 잠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놈이 리스본에 와서 보니까 얼어죽어 있어. 선장이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 얼어죽은 것에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그 안이 더워. 더운데 얼어죽었어. 근데 어떻게 얼어죽은 걸 아느냐. 그 놈이 죽어가면서 일기를 써놨어. 아, 내 몸이 얼어오는구나. 다리를 못 움직이겠네. 아이고 추워 하면서 일기를 적어놨는데 선장이 보고 아니 이렇게 더운 데서도 얼어죽나? 얼어죽었어요. 리스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도 포도주를 다 내렸기 때문에 배에 전기를 꺼버렸단 말이야. 꺼버렸고 그 안에는 물도 있었고 다 있었어. 식량도 있고. 근데 그거 얼어죽어버렸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까지도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 자, 다음. 자, 헨리 포드 T형 자동차 아시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는 것은 헨리 포드 덕분입니다. 그 당시 자동차는요, 귀족들과 돈 많은 부자들만 탔어요. 헨리 포드는, 아니, 일반 서민이 자동차를 타지 말란 법이 어딨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떨어뜨리고 임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베어 시스템이라고는 지금 시스템 있죠? 쭉 가면서 쭉 이렇게 하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포드입니다. 근데 포드가 그렇게 하려고 간부회의를 소집했어요. A라는 간부에게, 자네는 지금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이 가격에 이게 만들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이 원래. 자네는 B, 자네는 이거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 원래.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아니, 사장님, 누구 말이 옳습니까? 만들 수 없다는 사람도 옳다고 그러시고, 만들 수 있다는 사람도 옳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포드 대답이 그렇습니다.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놈은 뭐 만들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든다. 그러니까 둘 다 옳다. 둘 다 옳다.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예, 소문만 먹네. 예,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웃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웃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기친다거나 뜯어먹는다거나 게으름 피운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남을 웃지 못하게 만들면 남의 복을 막는 거라고 말이야.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웃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그게 도사나 되는 일이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웃음을 뺏어가는 노릇 그런 일을 하면요 자기 웃음도 빼앗깁니다. 이게 세상 자연 법칙이에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난다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데 상대방이 웃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마무리 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예, 세뮤얼 울만. 세뮤얼 울만이 78세 때 지은 시입니다. 실제로. 자,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다. 청춘이란 마음의 상태이다. 청춘은 장밋빛 볼에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에 있지 않고 강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뜨거운 열정에 있다. 청춘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쉼없이 솟구치는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란 삶을 거부하는 모험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60세는 20세보다 청춘이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 주름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걱정, 공포, 자신감 상실은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흙 속에 처박아 버린다. 60세든 16세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의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희망, 인생살이의 즐거움이 있다. 당신의 가슴과 내 가슴의 중앙에는 무성국이 존재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물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환희, 용기 그리고 힘의 메시지를 받는데 그런 것들을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다. 예, 이것을 이 메가도 원수가 일본 점령군 사령관을 하실 때 요 시를 아크릴판에 대해서 벽에 붙여놓고 연설을 하실 때마다 요걸 인용해서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만 안시해요. 그러다가 메가도 원수가 75세 때 LA에서 이 시를 낭송함으로써 전 미국에 퍼졌던 시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메가도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겠어요? 젊은이었겠어요? 전쟁이 전쟁을 주의하는 거예요. 71세 때입니다. 71세 때 메가도 원수는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어요. 그렇다면 71세에 사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죠. 포탄도 안 날라오고 진흙밭을 걸어갈 이유도 없고 71세에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해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메가도 원수예요. 이걸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연세 드신 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또 나이 젊으신 분도 꿈을 이루면 나이에 관계없이 이미 노인이다. 자, 금년 모두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